뭐 제가 뭐 그렇게 그 특별히 뭐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한 건 없어요. 근데 오히려 좀 반대죠.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아주 꼬마 시절 빼놓고는 이렇게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몸으로 싸워본 적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막그 분노나 증오의 감정을 꾹꾹 참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영화에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. 그런 거 보면 뭐 통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스타일은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각본이 쓰여지고, 그 각본의 지문의 문체 같은 것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. 복수 나의 것의 그 각본의 지문은 아주 짧고 거의 묘사가 상세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단문으로 툭툭 끊어지는 그런 문체고, 올드보이는 조금은 더 문장도 길고 또 묘사도 상세한 편이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이 시각적으로 이 영화 완성됐을 때 어떤 스타일일 것이냐가 각본을 쓴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문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저는 뭐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카프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몹시 좋아하고 카프카가 이 장면을 한다면 어떨까?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진 않,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좀그 초현실적 주의적이라든가 좀 부조리하다든가 그런 장면들을 좋아하게 된 것이 그 사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이렇게 읽으니까 그럴듯하네요, 되게. 내일 깐느를 가는데 깐느에 가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. 당연히 그 댐에서 그 누나의 손을 놓는 행동이 이 모든 이미지들의 그 근본이죠. 누나를 살릴 수도 있었으나 놓아버린 행동, 그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손을 많이 썼어요. 그리고 또 JSA에서는 발을 많이 썼죠. 그래서 JSA 때 발을 많이 써서 하도 다리가 나온 장면이 많아서 다음에 어떤 영화는 손을 많이 찍는 영화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예,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좀 더, 그 성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. 아버지와 딸로 살고 싶진 않은 거죠. 찬성은 안 하시겠지만, 이해는 하시겠죠, 무슨 말인지. 대답을.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. 예. 그러니까, 영화 속 등장인물의 행동이 항상 감독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복수의 날은 그런 기분이 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,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, 이 영화는 그냥 기분이 어떤 영향을 받는 영화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영화이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. 관객들이. 그러니까, 정말 보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,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런 영화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, 나는. 왜냐면 내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니까.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서 그냥 흘러가는 거를 멍하게 보고 있는 그런 영화는 별로 나는 무슨 재미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렇게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면 찜질방을 가지 왜 극장을 가나 나는 알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영화를 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는 성공했죠. 그러나 그 지친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었죠. 그게 문제예요. 그게 임상수 감독이 이 질문을 했나? 왜 없었겠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의 말은 그거였어요. 뭐
그 어차피 송강호 신하균, 최민식 유지태 이런 두 남자의 대결에 여자가 하나씩 더 있고 다 비슷한 구도다 이거죠. 그리고 그런데 복수는 나이가서 신하균은 그 아주 가난한 공장 노동자고 이 사람은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 명품을 걸치고 사는 부자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흥행을 하려고 그렇다는 거죠. 아이고 참. 그래서 한동안 좀 내가 정말 이 영화를 정말 좋아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초창기에 있었지만 각본이 좀 다듬어지면서부터 그런 생각은 없어졌어요.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이걸 좋아서 즐기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찍었어요, 진짜로. 비슷한데요. 그 뭐야. 복수 내 것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애착은 가요. 더, 내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딸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가난뱅이한테 시집 간 딸 같아요. 막 남편한테 맞고 사는 딸 같아요. 하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영화를. 그래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더 애착이 있죠. 근데 흥행이 반대였다면 또 올드보이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.